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19년 1회 수출환경 기사 네 번째 과목이죠. 공정시험 기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61번 자외선 가시성 분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기기 분석 문제예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17년에 3회 시험, 그러니까 수출환경 산업기사에서 나온 적이 있는 문제거든요. 정답 보시면은 정답이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느냐? 그러면은 측정된 흙 강도가 어느 범위? 네, 1.2에서 1.5 범위에 들도록 이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요, 지금 보시니까 두 번째로 지금 출제된 문제예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 주세요. 62번 볼게요. 수질용 공정시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주 나오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함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그러면은 1시간 건조해서 이제 그램당 0.3mm. 그래서 숫자 위주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하일 때를 우리 함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맞죠? 즉시는 30초 이내. 그 다음 3번. 기밀이라는 게 취급 저장하는데 이물질 내용. 자, 요거 여러분 우리 용기에 관해서 정리했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기밀. 공가였죠. 기밀 용기는 공기나 뭐가 가스 성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뭐 있었나요? 밀폐 이내에 있었어요. 밀폐 용기는 이물질과 내용물 손실이 없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밀봉 기미 밀봉 용기는 기체와 미생물이 없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차광 차광 뭐였어요? 광선. 차광 용기는 빛이 못 도도록, 광선이 못 도도록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보시면은 기밀 공간대, 지금 기밀 해놓고는 이제 이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용기에, 밀폐 용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방울수도 중요하죠? 우리 20도씨, 20방울. 적화해서 그 부피가 얼마? 1ml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63번 볼게요. 자, 시료의 최대 보존 기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 표에 있는 게 여러분 이제 시료의 보존 기간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간별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 비춰서 지금 보니까 시한은 14일이고요. 그다음에 노말엑서 28일, COD 28일, 총인 28일이네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